피셔 영상툰 무서운 이야기. 이건 제가 7살 때쯤 겪었던 이야기입니다. 저희 가족은 저와 아빠, 엄마, 그리고 누나 이렇게 4명인데 밤에 자기 전에 항상 다 같이 양치를 하고 자는 게 일과였죠. 그날 밤은 저 이외에 다른 가족들은 먼저 양치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갔고 욕실엔 마지막으로 저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. 불을 끄고 욕실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고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. 그 아이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 듯한 몸에 몸집이 굉장히 작았는데 초점이 없는 눈으로 제 발밑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. 이 애는 누구지? 내 발밑은 왜 보는 거야? 발밑을 보았더니 제 발밑에는 슬라임같이 뭉클한 물체가 있었고 제 발에 밟혀 망가져 있었습니다. 이건 또 뭐야? 저는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화들짝 놀라며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아이의 얼굴은 좀 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화난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. 야, 네가 내 인형 망가뜨렸어? 너 이거 물어내! 아이가 벼랑간 큰 소리를 쳤고 놀란 마음에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죠.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? 그 아이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야, 너 사람이 말하는데 무시해? 내 인형 망가뜨려 놓고 내 말도 무시해? 죽여버릴 거야. 죽여버릴 거야.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겨우 입을 때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. 그 순간 양치 다 끝났는데 아직도 안 나오니? 어? 무슨 일이야? 괜찮니? 아빠가 들어오셔서 불을 켜주셨고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. 아빠 덕분에 다행히 큰일은 당하지 않았고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. 아까 내가 본 게 뭐였을까? 분명 잘못 본 거겠지? 아, 얼른 잠이나 자야지. 아까 본 이상한 아이의 생각은 뒤로 하고 저는 잠을 청했습니다. 겨우 잠에 빠져들게 되었을 무렵 무언가 차가운 물방울이 제 얼굴 위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고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. 비몽사몽 눈을 뜬 저는 너무도 놀라고 말았습니다. 제 머리 위에는 아까 본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 아이는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까지 데려왔는지 4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. 저는 마치 가위에 눌린 듯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을 뿐이었죠. 그 아이들은 저를 둘러싸고 밤새도록 뜻모를 노래들을 불러댔습니다. 그 섬뜩한 노래 때문에 그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았습니다. 그때 그렇게 귀신을 직접 보게 된 이후로 저는 세상에는 귀신이 진짜로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. 그 이후로 그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.